용자하고 용자 중용 두 글자 제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자는 인인 본성지전 제하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람의 본성의 전체다. 누구나 우주의 모든 사람들, 지구상의 모든 동서 고금을 방문하고 어떤 사람마다 본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전체를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용은 뭡니까? 용은 뭐요? 용이라서는 쓸 용자인데 떳떳할 용자, 떳떳할 용이라도 하고 쓸 용이라도 하지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말은 전체가 아니라 전용이지. 본성은 전용은 용이 되고 전체는 중이 되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하고 용하고. 여기 이제 평상이라고 상으로도 말했는데 본성은 전용색입니다. 온전한 작용, 설용자도 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자리의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 마음의 체와 용을 두 가지로 표현해서 중자, 용자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람의 본성의 전체며 또는 전용이다. 그런데 지금 중자만 설명하기 때문에 전체란 말만 지금 나오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청만 중이 아니죠. 사람 마음속 신중만 의중만 중이 아니라 본래의 본성의 전체 천지 만물 우주만유가 다 중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말하면 중심 핵심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중의 의미라요. 핵심도 있고 중심도 있고 그렇죠? 차성은 천지가 이지 걸립하고 만물이 이지 활이요. 차성이란 말은 이성은, 이성이란 말은 사람 사람마다 본성, 바로 중원 말이죠. 중심은 천지가 이로써 건립했고 하늘과 땅도 이 중심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단 말이죠. 만물이 이지 활이요. 우주의 만물이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광물이나 무기물이나 유기물이나 모든 만물들이 이지자로 봅니다. 갈지자를 이것으로서 활이를 한다. 활이란 말은 변화, 생리, 조리 여러 가지 그런 만물이 생성, 발전하는 것이 다 활이라요. 봄에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성장해가지고 가을에 결실하고 겨울에는 완전히 수장이 되는 것이 그게 다 활이요. 변해, 변화란 화자죠. 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자란 무슨 뜻이냐면은 이는 이 조리라는 이자입니다. 조리 생리하는 그런 이자요. 처리한다도 그자죠. 어떤 일을 처리한다. 이란 말은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은 활이. 활이란 말은 활이의 그 이자는 이런 뜻이에요. 주로 조리나 생리나 처리나 그래서 변화를 하고 변화하고 또는 조리 변화하고 조리가 있는 것을 활이라고 합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요. 이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화리를 통해서 나타나죠. 만물이 이것으로서 화리한다. 그러니까 이 중에 의해서 천지도 건설이 되었고 만물도 이 중에 의해서 변화하기도 하고 조리가 잡혀 있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생리로 발전하고 그런 거죠. 사람에게는 그래 윤리가 되죠. 만물의 조리는 사람에게 윤리입니다. 의리, 의리 윤리가 바로 사람에게 그 조리라요. 윤리라고 사람에게는 윤리 도덕이라고 하지요. 이 윤리 또는 것이 저 사람의 의리도 이자 쓰잖아요. 의리 이러한 그런 이자요. 중이라는 그 자체가 창조주죠. 창조주 전지전능한 조물주죠. 바로 조물주도 다 이 중에서 나왔어요. 부처님도 이 중에서 나왔고 공자도 이 중에서 나왔고 예수도 이 중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이 중에서 나온 거고 성범이동 부마야 광대정미며 성인과 범부들이 같이 받아서 이 중어도리를 중도를 중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다 받아서 그 중자리는 하나면서 이일 분수라요. 그 이치는 하나요. 중후 도리는 하나면서 갈라지기를 여러 가지로 갈라지죠. 만물로 나타나는 것이 분수가 아니요. 그 자리는 하나인데 광대하며 정미하며 그 자리는 광대하고 정미롭고 미묘하며 독일 무비이니 유독 하나여서 둘이 없어요. 천상천하 유와 독존인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둘이 없죠. 독일 무비란 말은 상대가 끊어진 상대할 수도 없고 그 자리는 둘 셋이 아닌 가장 하나인 최고의 자리를 절대의 자리를 독일 무위라고 합니다. 중후 자리가 절대의 자리죠. 그래서 이른바 유정 유일이며 대중 지정이라. 서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유정 유일이다. 오직 정하고 오직 하나다.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정이 아니라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정미로운 거, 완전히 정미로운 거. 그걸 정이라고 가지요. 전심 전력을 다해서 그야말로 정신을 하나에다만 집중해야 그 자리를 알 수 있는 그것을 유정이라도 하고 유일이라도 하는데 그 자리는 오직 정미로운 것이며 오직 하나뿐이란 말. 둘이 있으면 벌써 안 되죠. 상대가 벌어지게 되죠. 그 자리는 큰 중이요. 지극히 바른 자리다 말이야. 옛날 고인들이 말한 유정, 유일, 대중, 지정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중후 자리다 말이야. 김대중이도 내나 이자 쓴 거 아니오. 대중이라는 자. 옛날 기대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2조 때. 기대중. 기대중은 서인 기스지요. 기대중도 큰 학자입니다. 기대중은 큰 학자인데 지금 김대중은 정치인이죠. 그래도 대중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좋기는 좋은가 다 이름을 떨치는 분들이요. 대중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도 되려면 대중이 돼야 되지. 소중이 돼서 적었어요. 대중이죠. 그리고 지극히 바른 자리. 대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명덕이라고 했죠. 대학에서 말한 명덕이 여기서 말한 중용이라 해요. 중용. 중용은 바로 대학에서는 명덕이라고 했어요. 명덕. 명덕이도 알기가 쉽죠. 명덕이.
중용을 알기가 쉬운지 명덕을 알기가 쉬운지 똑같은 자리를 말을 달리 했어요. 천도라 하이다고 천리라 하이다고 천명이라 하이다고 본성이라 하이다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 하이다고 법성이라 하이다고 원각이라 하이도 하고 마음이라 하이도 하고 본심 열애장이라 하이도 하고 이름이 많아요. 그것이 절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름을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죠. 개똥이라고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똥하면 개가 똥싼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개똥이라고 해도 틀릴 것이 없는데 개똥이라 하면 벌써 관념이 개가 똥싼 것으로만 아니까 개똥이라는 말을 안 썼지 개똥이나 소똥이나 말똥이나 그게 따지고 보면 대중에서 벗어난 자리가 아니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지만 우리는 차별관념으로 보니까 개똥과 소똥이 다르고 또 중용하고 다른 것으로 보거든. 장자 남아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도가 어디에 있느냐. 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저 나락도 못된 저 피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피 돌피 돌피 속에 들었다고 뭐 그렇게 도가 이렇게 지극히 작냐 하니까 개미 속에 들었다고 개미라고 또 그렇게도 모르겠다고 무슨 도가 그렇게 너무나 미열하냐고 하니까 기와짱 기와장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어떻게 도가 이렇게 가찰하냐 하니까 똥 속에 들었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똥 속도 다 도 아닌 것이 없어. 똥 전체가 다 도라요. 천지 만물이 다 중으로 붙어서 생겼다면 좋고 나쁜 것이 다 중 아닌 것이 없는 건데 사람들의 관념은 좋은 것이 분명히 있고 나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유정이다, 유일이다, 대중이다, 지정이다, 본성이다, 명덕이다. 좋은 말로만 표현을 했지 따지고 보면은 좋은 것만 아니죠. 그 자리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 건데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무일물이 출차 성유자니 하나의 물건도 이 성 밖에 벗어난 것이 없다. 이 인간 본성, 사람 사람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 중의 밖에 벗어난 것은 없어. 다 중 안에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선 감산대사라야 설명하지 다른 이런 중용에서는 설명을 못해요. 이런 중용에서는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불편불이 무가불급지명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중은 어떤 거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자 같으니 불편불이 무가불급이라 이건 중용에 있는 말로 이렇게 풀이한 거죠. 과와 이 말은 중용에 나옵니다. 과와 불급이 없단 말이죠. 불편이요. 불이요. 무과불급이라. 과불급이 없다고. 그런 정도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자 해석은. 그렇게 하면은 설명이 좀 빈약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 가지고 이해가 다 됩니까? 감산대사처럼 이렇게 해도 잘 알까 말까 하는데. 그 다음에 용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용은 형상이니. 형상이란 말은 떳떳상자로 떳떳용자로 지금 본 거죠. 그런데 형상이라는 그 말과 합해서 내 성격지 용야라 아까 내가 적었죠. 상이라고도 하는데 본성은 전용이라고 성덕이 바로 본성 아니요? 본성은
전체에서 나오는 전체의 작용이죠. 성덕의 성덕이라 하기도 하고 명덕이라 하기도 하고 성덕의 작용이다. 성덕이 바로 중용입니다. 말하자면 이 광대한 성품이 전체가 변하여 만물의 영이 되었습니다. 이 광대한 중용이 말이죠. 중용 전체가 변화를 하는 것은 용어 도리죠. 만물의 영이 되어버렸어요. 만물의 영이란 것은 물과 불과 또는 쇠와 나무와 사람과 동물, 식물 그런 모든 만물의 영이 바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중용이. 그러니까 알기가 어렵죠. 다 다르니까. 나무하고 돌도 다르고 물하고 불하고도 다르고 말이죠. 사람과 동물도 다르고 식물과 동물도 다르고 광물과 또 식물도 다르고 그러니까 알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중용어도를 모르는 거라요. 변해서 만물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먼데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제 인도 일용 평상지가라야 무일사일법이 불종 성용 유출자라. 곧 사람 도리 인간의 도리 일용 평상의 사이에 있어서 일용이란 말은 날마다 서는 거죠. 날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웃고 대인관계하고 잠자고 밥 먹고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용입니다. 일용 평상의 사이에 뭐 성인이 되어가지고 중용이 있는 게 아니라 범부적에 보통 사람들은 보통 그냥 거저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라고 했죠. 보통 사람은 속에 다 있어. 이 자리가 뭐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이 중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 평상의 사이에 평범한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법이 이 성덕 가운데로 붙어서 흘러나오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모두 이 성덕 중용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이 유대한 존재 아니요? 중용보다 더 유대한 것이 없죠. 유대한 수령 김일성보다 더 유대한 분이 중용이에요. 세상에 그 사상에 물들면 말이죠. 그런가 봐요. 그것이 이제 일본에 가면은 조총련 있죠. 일본의 조총련 괴수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남한 사람이거든. 내 아가씨 그 전에 절집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그런데 조총련 괴수가 돼. 내가 그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한원심이랑 거기 가서 만나고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탄원심을 따라간 사람이 말하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서 불교에서 승려 생활도 하고 불교에서도 상당히 큰 스님 모시고 다 그런 분인데 그 김일성 사상에 물이 들어놓으니까 말이죠. 김일성이 최고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니 그 유대한 수령 김일성이가 최고라고 한다. 불교인이 말이죠. 불교에서 처음에 배우고 거기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나중에 조총련 그 총 교수가 되었는데 그 나쁜 물을 받아버리니까 김일성이 최고고 부처님이 그 다음 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거든. 그러니 그거 한번 그 사상이 잘못 들면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 성 가운데서 다 유출된 것을 모르니까 따로 있는 줄 알거든. 어떤 특출한 특이한 좀 유별난 존재가 있으면 김일성 같은 존재가 있으면 그분이 최고인 줄 알거든. 중용이 뭔지를 모르고 고로 오인의 일용 행사지간에 계시 성지 전체 대용이 현명 소재처라. 그러므로 이 중용이라는 그 자리는 우리더러 우리 사람들어 일용 날마다 쓰는 일을 행하는 사이에 다이 성덕의 본성은 말이죠. 전체와 대용이
전용이라고 해도 되고 대용이라 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용이 바로 여기서 전체처럼 대용이나 전용이나 같은 말이죠. 대용이나 대중이니까 또 그것도 대용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중도 대중이니 용도 대용이겠죠. 중도 전체니 용도 전용이죠. 그 전체 대용이 현명하고 소저한 곳이라. 현명이라는 것은 나타나 받고 밝을 소자 드러날 젖자 아주 저명이라는 젖자죠. 소명 아주 현명하고 소저해서 분명히 밖에 나타나는 그 자리 분명히 나타나죠.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중용이단 말이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중용이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의 성덕의 전체 대용이 전체 대용이 바로 중용 아니요? 중은 전체고 대용은 바로 용 아니 용? 노경만 용이 아니라요. 이 용이 진짜 큰 용이라요. 이건 돈으로 주어도 이제 못 사는 용이라요. 노경은 막 아무리 비싸도 돈 주면 살 수 있죠. 이 전체 대용이 가장 밝은 자, 소소 영영한 자. 그래서 대학에서는 명덕이라고 했어요. 밝은 덕이라고. 밝은 아까 현명한 성덕이라는 뜻 아니요. 나타나 밝은. 이 전중 제용이면서 온전한 중이 용에 있으며 용에 직해서 온전한 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중 전체가 용이고 또 용 그대로가 다 중이다 말이에요. 체와 용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본체가 바로 작용이고 작용이 바로 전체여서 전중이 바로 용에 있고 또 전용이 전용이란 말을 직용이라고 했죠. 직용이 바로 온전한 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과 용은 글자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 그렇지 그 마음자리가 하나요. 내나 마음자리는 하나인데 작용을 말할 때는 용이라 하고 그 본체를 말할 때는 중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 중 전체가 용에 있고 용 전체가 바로 온전한 중이요. 용을 떠난 밖에 따로 중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일용평상의 그 거기에 중이라고 하는 중도가 있다 말이야. 용을 떠난 밖에 따로 중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것이 바로 중용이고 듣는 것이 바로 중용이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고 중용 아닌 것이 없죠. 그런데 저 밑에 설명은 희노애락이 나오지 아니할 때를 중이라 하고 희노애락이 나와가지고 잘 조절을 해서 예절에 잘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10페이지 끝머리에서 나오죠. 10페이지인가 이 책입니까? 이 책은 10페이지도 아니네요. 이것은 이건 14페이지에 나오네요. 이 책은 위에다 적은 것이 14페이지 끝줄에 그것은 이제 거기 가서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것 자체가 전부 다 중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 그대로가 다 중용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천지만물도 다 그 중용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용을 떠난 밖에 따로 중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도를 잘 아는 사람은 도 아닌 것이 없죠. 천지 만물 두두물물이
사사건건이 다 도요. 심지어 악덕도 덕이라고 하잖아요. 악덕상인. 그것도 마음을 잘못 써서 악덕이지 그것도 중용이 없으면 그런 짓도 못해요. 그건 삐뚤어지게 좀 대중으로 못 쓴 거지 아까 지정으로 못 쓰고 말이에요. 삐뚤어지게 잘못 쓴 거죠. 사람이 두 발을 갖고 걸어갈 때도 똑바로 걸어가기도 하고 한쪽으로 삐딱하게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악덕상인들은 마음을 바르게 못 쓰고 좀 삐뚤어지게 잘못 쓸 뿐이지 그것도 중용이 없다면 그런 마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이 전체가 다 용이고 용 전체가 다 중이다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피고 굴신을 하는 굴신 전체가 손이고 또 손 전체가 굴신을 하는 거고 손은 중과 같죠? 예를 들면 또 손은 굴신이 있죠. 이건 용이라. 손 전체가 굴신하고 굴신 전체가 손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이 마음 전체가 작용을 하고 또 작용하는 그 자체가 다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사는 공자의 침전을 얻었을 때 공자의 손자 아니요? 그래서 공자가 도를 깨달으신 성인이 되셨는데 그 자사께서는 공자의 손자로서 공자의 그 마음으로 전하시는 이심전심 그 중용의 도를 자사가 공자로부터서 얻은 거다 말. 그러니 공자 아니요? 공자 제자가 징자고 징자에게 배우기도 했지만은 아마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한테 직접 듣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늙어서 이제 늙고 어리고 그런 차이 있겠죠. 조선간이니까 공자하고 자사는 조선간이요. 그래서 공자의 침법을 마음으로 전하는 그 이심전심 중용의 도를 마음으로 전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터득했기 때문에 고술 소전자 여차하사 그러므로 그 전한 바 공자로부터 전해받은 그것을 서술했지요. 그걸 밝힌 겁니다. 편다는 뜻입니다. 서술한 말은 자기가 창작이 아니고 공자 말씀 공자 깨달으신 그 도 중용의 도를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그걸 세상에다가 밝히는 겁니다. 서술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사 그 이름을 명하여 가라사대 명명을 붙이기를 중용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중용이라는 그런 두 글자로 이 책 이름을 서명을 중용이라고 했다 말이에요. 중용이란 말이 좋은 말이죠. 중용을 먼저 짓고 대학을 나중에 지었다는 말이 있죠. 중용의 제일 끝머리에 보면은 여회명덕의 부대 성의성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이 이제 중용 제일 끝부분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페이지수 139페이지. 139페이지를 한번 제껴보세요. 끝으로 셋째 줄 치운 여회 명덕의 부대 성의색이라고 나오죠. 139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끝부분에 명덕이란 두 글자 나오잖아요. 여회 명덕의 부대 성의색이라 하야늘 재활 성색지어 하민에 말하라 하시니라. 중용에서는 명덕이란 말이 제일 끝머리에 나오는데 대학에서는 제일 첫머리에 앉아 놓았어요.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 제 친민, 제 지어지서. 그러니까 중용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대학을 지었다. 이 대학
중용에서 중용 끝부분에서 말한 명덕을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은 지옥대사 해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초년에 대학을 지었고 말년에 중용을 지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죠. 언제 지었다는 것은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학자 나름대로 그건 생각한 거요. 어떤 사람은 징자가 대학을 지었고 자사가 중용을 지었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지옥대사의 해석으로 보는 것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자사가 먼저 중용을 짓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지었다고 보는 것이 지옥대사의 해석이고, 감산대사의 손자 그 지옥대사 선작 중용하고 먼저 중용을 짓고 구술 대학이라, 이것도 술이라고 해도 되죠. 선술 먼저 중용을 지었고 나중에 대학을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옥대사의 해석입니다. 그 전에 대학 직직 갈 때 나왔잖아요. 대학이 더 구체적으로 잘 되었어요. 사실은 중용도 잘 되었지만은 중용은 좀 어렵죠. 중용은 도에 들어가는 방법이 좀 어렵고, 대학은 굉장히 초보자에게 도에 들어가는 방법을 대학에서는 더 진지하게 더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더 높아심에서 대학을 나중에 지으면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윤나라에 있어서 자사가 제위하여,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죠. 윤나라에 있어서는 술 대학하고 제로하여, 원나라에 있어서 둘 중용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사가 윗나라에 있어서 대학을 지었고 또 원나라에 있어서 중용을 지었다, 이것도 이제 중용을 나중에 지은 걸로 본 거죠. 나중에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그것은 연대를 밝힌 것은 없으니까 후대 학자들이 나름대로 비판한 거라요. 그런 게